눈 내린 우산 바위의 모습입니다. 바위를 보니까 와, 이렇게 엄청나게 눈 내린 우산 바위를 그냥 둘 수가 없어서 결국 열심히 한번 그려보고 싶다. 연필로 영암을 잘 넣으면서 구겨서 찾고 있어요. 연필로 그리든 붓으로 그리든 펜으로 그리든 자세히 관찰해서 기록하듯이 이렇게 이제 그려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참고해서 그릴 수 있죠. 스케치를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이렇게 한 다음에 사진을 이제 찍어서 참고를 하시면서 그리면은 좀 표현하실 때좀 도움이 되죠. 눈이 녹은 이런 고래의 모습은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네요. 자세히 관찰해서 골격을 찾아주는 거죠. 긋기 전에 관찰을 하고 선을 그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고치는 일이 없죠. 그죠? 고기를 찾아서 잘 관찰하고 어디로 갔는지. 밑으로 눈 사이즈하는 부분, 여기 골격들이 까맣게 이제 그 보이잖아요. 이제 그 까만 부분을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서 그리는 거죠. 잘 찾아놔야 돼요. 나중에 이 선들이 없으면 다시 자기가 생각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리얼리티가 떨어질 수 있거든요. 찾아서 천천히 그리는 거죠. 잠깐만 한눈을 팔면 어딘지 몰라요. 관찰을 하고 굉장히 헷갈려서도 그리면서 옆으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완전히 꺾였다가 보니까 평으로 쭉 바위가 굉장히 커요. 보니까 보이기에는 그냥 아기자기해 보이는데 그려보면요, 이런 특히 막그 덩어리 하나가 엄청난 거죠. 산더미처럼 큰 거예요.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눈이 녹았네요. 이제 녹으면서 산을 연결됩니다. 그냥 산. 작은 것까지 찾아서 보셔야죠. 야산이 매가 한 마리 날아다니네. 매가. 매 보이죠? 왼쪽에. 소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녹은 거죠. 위쪽은 눈이 있고. 고기를 하나하나 찾아줍니다. 계속. 앞쪽에 이렇게 있는 산을 이용해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이제. 선을 거기서 금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잘 관찰을 해서 그린단 말이죠. 쭉
스케치 자체의 맛을 내려면 연필에도 쭉 긋는 게 아니고 연필도 맛이 있어야 돼요. 연필 맛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필이 이렇게 싹 그어지면서는 마치 붓을 사용하듯이 굵어고 주면서 이렇게 그리면은 훨씬 이렇게 보는 그림 같은 맛이 나는 거죠. 이렇게. 앞에 또 산이 맨 앞에 이렇게 작게 가려져 있어요. 이런 건 이제 소나무산. 그러니까 소나무처럼 이렇게 또 표시해 놓은 거죠. 여기 이제 좀 뒷산이니까 전부. 그 뒤에 있는 이제 산이 우산바위가 이제 쭉 이렇게 이제 뻗어가서 평지처럼 나산으로 가는 거죠. 그 이쪽에도 이제 산 자체에 이렇게 골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자체에도 이렇게 골이 있잖아요. 이 골을 찾아줘야만 또 그림을 그릴 때 나무를 배치할 수가 있죠. 그 위치에다가 내려와서 주변 공장이나 이런 데서 들려오는 소리가 정겹네요. 얘가 지금 그 우산바위 바로 앞에 학사평이라는 곳 있잖아요. 여기 오면 가장 싸게 잘 수 있는 수미산이라는 모텔이에요. 여기가 제일 우산바위가 정확하게 보이죠. 다음은 이제 뒤쪽에 있는 산들을 그려줍니다. 여기도 눈 쌓인 게 이제 잘 보여야죠. 여기 까맣게 된 부분은 이제 그 골이에요, 골. 표현하면서 한 손에 핸드폰을 들고 한 손으로 종이를 눌러가며 그리는 이 테크닉이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좋아졌죠. 화가나 자화자찬의 맛으로 살아야지. 그거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걸 칭찬해주는 사람들이 없고요. 그죠? 그림 그리시는 분들 많이 느끼고요. 스스로 굉장히 자기를 칭찬 많이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운명이야. 화가의 운명. 뒤로 잘 뻗어가죠. 이렇게 오토바이스 경운기 소리가 들리면 약간 인도에 있는 느낌이 들어요. 인도에 가면 그냥 저 소리가 엄청 많아. 그래서 굉장히 소리만 들으면 인도의 느낌이 들어요. 뭔가를 추억할 때 보면 여러 가지가 있죠. 소리, 냄새, 색깔. 어떤 뒷산을 또 이렇게 뒷산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눈은 골격을 잘 표현해야 되니까 그걸 찾아서 어떻게 할 건지 세워야죠. 여기도 이제 이렇게 준이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또 다른 눈산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저 끝에 여기에 설악산의 공룡눈산이라는 거죠. 공룡눈산. 공룡눈산이 이렇게 있어요. 조그맣게 보이죠. 보여드릴까요? 공룡눈산. 여기가 공룡눈산이에요. 여기. 여기가 바로 이제 등산이 이렇게 쫙 있어서 되게 유명한 편이죠. 등산객들한테는 흐리게 이제 마침 구름이 떠 있어요. 좀 더 재밌게
구름들을 잘 배치하는 거죠. 그림에서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늘이 비어 있으면 허전하잖아요. 그 느낌을 잘 살려서 앞쪽은 진하게 뒤는 흐리게 해야 돼. 자, 산 넘어 넘어간 것처럼. 자, 이렇게 이제 또 자, 디테일한 부분들 나중에 어떻게 할 건지 조금 이제 좀 구체적으로 산들을 좀 찾아주면 여기는 막 이제 소나무도 있어요. 이거를 터치로 넣을 수 있죠. 연필도 붓 쓰는 거랑 똑같아요.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연필의 선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앞쪽으로 탁 나온 것처럼 해주고, 여기도 이제 중간중간 소나무가 있거든요. 이런 것도 터치를 넣어서 소나무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요걸 통해서 나중에 앞에 그 묘사할 때 진한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산등성의 소나무들에서 소나무를 하면서 짙게 표현하게 되니까 그런 거에서 이걸 찾아놓는 거예요. 능선을 따라서 그리는 소나무. 자, 요렇게 이제 아침에 여관방에 일어나서 울산바위를 그려봤습니다.